근데 사실은 그 응대법에 대한 다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걸 듣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는 거지. 또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애매한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애매하게 얘기 나누고 끝나면 안 돼요. 강사님이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정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컴플레인 이 한마디면 돼를 진행할 강사 황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불만곡에 관련해서 강의 진행해 볼 텐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 혹시 불만곡에 가시면 어떤 고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진상이요. 진상, 어떤 진상 말씀하실까요? 뭐 막말하거나 반말하는 사람. 막말이나 반말하는 고객을 응대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 너무 안 좋았어요. 불만 고객을 만나면 기분이 안 좋고 또는 당황스럽고 불편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서 제가 강의의 내용에 넣어보았는데요. 오늘 주제가 될 내용을 제가 자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콤프레이크? 컴플레인. 맞습니다. 컴플레인이에요. 컴플레인.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만 고객 응대 적응 중요성? 맞습니다. 긴데 굉장히 잘 맞춰주셨습니다. 불만 고객 응대의 중요성입니다. 금방 맞춰진 이 키워드 두 가지, 컴플레인과 불만 고객 응대 중요성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짚고 갈 부분입니다. 이 맞춰주신 선생님께서 금방 불만 고객 응대의 중요성, 왜 불만 고객 응대가 중요할까요? 응대를 잘 못하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만 고객 응대가 중요한 이유가 불만 고객은 항상 반드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친한 친구랑 가족끼리에도 많은 불만이 발생을 하는데 업무적으로 만난 고객과 직원 사이에서는 정말 반드시 불만 고객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를 하고 응대를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는 고객의 불만을 얘기해 주는 게 고객 불만을 생기면 혹시 바로 얘기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잘 안 하죠. 그렇죠. 많이 참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불만 고객을 불만을 얘기하는 고객은 4%도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만 고객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또는 잊고 있었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고 올바른 응대를 배우고 또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불만 고객 응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것이냐? 클레임과 컴플레인의 차이점, 구분을 하고 또 그 컴플레인의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활동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과 컴플레인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영어 단어만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클레임은 구매한 제품에 하자나 문제가 있는 객관적인 불만을 얘기를 하고 컴플레인은 고객이나 직원의 태도, 응대에 대한 불만을 컴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기에는 저희가 가장 자주 가는 음식점을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음식을 주문했는데 안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사장님 이거 머리카락 나왔어요 하는 건 컴플레인일까요? 클레임일까요? 하자가 있으니까 클레임.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거 안에 머리카락 나왔어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뭐 요리하다 보면 머리카락 나올 수도 있지 그냥 먹으면 안 될까? 라고 하셨어요. 이건 컴플레인일까요? 클레임일까요? 그거는 뭐지? 그건 컴플레인인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사과가 아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불만족스러운 태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컴플레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컴플레인과 클레임을 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제품에 문제가 있구나, 클레임, 그리고 직원의 태도나 불친절한 서비스는 컴플레인이라고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사례를 준비해 보았는데 어떤 게 컴플레인이고 클레임일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시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네, 1번. 자녀 명의로 예금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욕구 서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갭 주관적인 거. 컴플레인? 컴플레인. 아니요. 제가 보기엔 컴플레인인 것 같습니다. 요구 서류가 제가 보기에는 6가지. 이렇게 해서 이 클레임이 너무 많아서 홈페이지에 올라와져 있더라, Q&A로. 그래서 이것은 클레임. 두 번째, 아, 말 좀 천천히 해주면 안 돼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네? 라고 하는 건 컴플레인. 네, 맞습니다. 직원의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이죠. 자동 이체건들이 새벽 시간에 출금이 되어 문자 메시지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어떤 클레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클레임과 컴플레인을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레임의 응대는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아까 클레임 예시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던 걸 예시를 들었는데,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머리카락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한 의도가 어떤 의도였을까요? 바꿔달라거나 환불해달라. 맞습니다. 만약에 카페를 갔는데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라떼가 나왔어요. 사장님 저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메리카노로 달라는 얘기로 한 얘기죠. 그래서 클레임은 보상을 통한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컴플레인 응대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레인 응대를 할 때에는 이렇게 네 가지를 응대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자음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 어떤 건지 알 수 있으실까요? 공감? 사과? 와! 어떻게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맞습니다. 공손? 공감, 사과, 개선, 감사입니다. 근데 너무 너무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잘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에이스를 컴플레인 응대 에이스. 네, 공감과 사과, 개선, 감사입니다. 첫 번째 공감. 고객이 불만을 제기를 할 때는 안 들어주면 그 불만이 더욱 커지겠죠. 불만을 잘 들어주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다 옳다 공감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공감은 고객의 불만을 제가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스탠스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 아니요 이거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보다 아 고객님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고객 불만을 토로를 했을 때 저희는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진정성을 사과에 넣는 방법은 고객이 얘기한 그 불만을 그 사과 안에 불만 내용을 함께 한번 짚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짚어주기 위해서 그 전 단계였던 공감이 필요한 것이죠. 고객의 얘기를 잘 경청을 해야 저희가 그 불만이 무엇인지 캐치하고 사과할 때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객님 그냥 죄송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고객님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하셨군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셨는데 또 제가 불찰로 기분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선입니다. 사과를 했을 때 그냥 사과 말 말고 그 사과 추후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고치겠다라는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안내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표했던 그 항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냥 개선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보다는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 더 신경 써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표현인데요. 불만 고객한테 감사까지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아까 중요점 얘기했던 두 가지 어떤 것이었죠? 기억이 안 나시죠?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신속하고 올바르게 응대해서 불만 고객을 응대할 때 나의 감정이 다치지 말기. 두 번째는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불만 고객을 통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 또 일을 항상 하다 보니 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했다고 무작정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고객님 그래도 제가 잊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해 주셔서 제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얘기했던 저희가 불만 고객 응대가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중요점 얘기를 해보았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불만 고객인데를 통해서 불만 고객을 통해서 우리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거? 맞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까먹었어요. 이 불만 고객 응대법을 배워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방법으로 응대해서 저희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거죠.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가 더 속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만 고객은 반드시 발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응대를 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만 고객 응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플레인 응대법 네 가지 금방 알아보았는데요. 이 네 가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공감, 네. 사과, 네, 개선, 감사. 아, 맞습니다. 공감, 사과, 개선, 감사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사례를 금방 저희가 배운 네 가지 멘트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한 명은 고객, 한 명은 직원이 돼서 얘기하고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객님 많이 기분 나쁘셨군요. 저희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쁘게 돼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말투를 제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제 대답은 이제 공감, 고객님의 말을 경청을 하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라도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하고, 사과의 포인트는 어떤 것이었죠?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데 진정성을 넣으려면 고객의 불만이 어떤 점이었는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말투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또 제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부분을 한 번 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요. 고객이 너무 많이 두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은행 업무 보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화가 난 고객님께는 오래 기다린 게 불만이신 거죠. 그래서 고객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제 기분이 상하셨죠. 바쁘신데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더욱 개선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만 고객의 응대 중요성과 응대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불만 고객을 만났을 때 더욱 신속하고 올바른 응대로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한 날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명확한 하자가 있는 뭐 음식의 머리카락 또는 메뉴가 잘못 나온 거. 근데 완전히 구분이 좀 쉬운 거 있잖아요. 컴플레인 사례. 뭐 이렇게 맛이 없어요. 막 이게 맛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거니까 그런 사례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클레임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됐고 클레임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컴플레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례다. 그래서 컴플레인과 클레임은 우리가 모두가 다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응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는 좀 더 명확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은요? 여기서 클레임에 대한 보상 방법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상과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진짜 네모칸 두 개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전달해줘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진짜 간단하게 표시하는 단어는 뭐예요? 직원 입장에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신속과 올바른 처리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 그쵸. 불만을 빠르게 자울 수 있는 좋은 점이고 직원이 감정 상하지 않는 게 저는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이 뒷부분에 들어가야지. 근데 전혀 언급 안 되잖아. 감정 상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뭐 해결 솔루션을 준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합시다. 이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하게 계속 언급은 하지만 사실 저 앞부분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는 거지. 그러면은 바꿔야죠. 내용을 바꾸던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바꾸던. 그리고 이 중요한 포인트 핵심 단어 하나로만 탁, 탁.
그 문제 인식, 강사님이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되시네. 우리가 혹시나 놓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고객으로부터 하여금 문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감정상하자 개념이면 우리가 좀 더 원활하고 앞으로 롱런할 수 있는 응대가 되려면 응대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감정 컨트롤 이런 식으로 명확한 단어를 그냥 띡띡 띄어놓는 거. 이렇게 문장으로 해놓으면 사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 갑자기 든 생각인데 공감, 사과, 개선, 감사를 앞부분을 짜서 강사님만의 단어로 만들어도 좋아. 예를 들면 뭐 공사계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 컴플레인 응대는 딱 이 공사계사만 기억하세요. 이러면 머릿속에 확 남죠. 공 뭐죠? 사 뭐죠? 뭐 이런 식으로 그 강사님만의 단어로 만드는 거지. 그거를 머릿속에 확 박히게끔. 그때 우리 보조 강사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다 이제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이제 그 키메시지 전달하는 거. 네, 맞아요. 이제 교육생분들이랑 소통하는 내용을 계속 강의에 넣었는데 실제로 대표님 앞에서 할 때는 그 부분을 잘 대표님과 이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좀 이번에는 소통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진짜 앞에 계시는 대표님과 그냥 둘이서 오늘 교육한다 이 생각으로 계속 여쭤보고 질문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하려고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더 질문하고 기다리고 또 대답을 네, 기다리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교육 때는 CS 강의든 뭐든 교육생들이랑 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가 그냥 진도 뺀다? 그런 거는 진짜 최악의 강의. 맞아요. 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어려운데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거기서 마음이 열어지기 때문에 교육생들이랑 꾸준히 교육을 잘 하려면 좋은 교육이 되려면 그런 시간이 특히 초반에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지난번에 뭐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스몰 토크 있잖아요. 우리의 고객은 교육생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이랑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게 강의 내용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딱딱한 분위기, 표정 다 안 좋고 막 이러거든. 지난 뭐 얘기하면서 그러면 사람들도 표정이 풀리거든. 마음이 열면서 참여도 더 하고 더 집중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봤던 거 뭐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네. 이거는 아웃소싱 업체네. 더맨이라고. 네. 본점이고 교환 이거는 CS 교육이 맞네. 네. 교환 개발하고 교육하고 현장 코칭하고 여기 더맨 회사가 이제 주차 요원들 맞아, 이렇게 맞아. 해주는 맞아 파견하는 네. 회사여가지고 이거는 주연님이 예전에 그 백화점 가고 싶어 했었던 그 업무랑 좀 다를 거야. 완전히 주차. 제가 아는 그 백화점 매니저분들 중에는 원래 그 현대백화점 전체 CS 메이저로 갔는데도 진짜 주차 그걸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고. 아~ 정말로. 코칭뿐만 아니라 왜냐면 본인이 또 이해도가 있어야 되니까. 아~ 이거는 뭐지? 코리아에 두면은 평생교육기관일 텐데 이거는 기업 아니에요. 아~ 아카데미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프리랜서처럼 진짜 다양한 기업들 만날 거예요. 여기 코리아 에듀라는 곳의 아카데미에 소속된 강사이지만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프리랜서든 어쨌든 소속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되는 거 법정 업무 교육, 리더십, CS 교육 이렇게. 근데 이제 사내 강사 느낌은 아닐 거야. 사내는 딱 이 여기 업종, 여기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거라면 얘는 오히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다양한 기업을 막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게 여기 보면 훈련 기간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사내 강사랑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 CHM? 저것도 들어볼까? 이것도 시설관리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더맨이랑 비슷한데 더맨이 주차 쪽이라 그러면 얘는 아마 시설관리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에 시설, 뭐 미화 막 이런 것들까지 다 막 사내에서 현장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마 현장 강의 그리고 현장 교환 개발 이런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전사교육 계획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전사라고 하면은 여기 현장 사업장 말고도 본사 직원들도 포함일 거예요. 그 본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계획 수립하고 운영하는 거. 모비스가 부품 회사거든요. 자동차 부품 회사. 여기 보면 교육 기획 경험자를 우대시키긴 하는 일러스트랑 이제 영상 편집까지 요새는 강사들에게 유튜 그런 건 있어요. 진짜 요새 몰랐는데 현대자동차 근무한 직원들이 보니까 영상 편집 일을 하더라고. 아 정말요? 나는 그때 그런 걸 안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요구 능력들이 있더라. 일단 아까 말했던 CHM이랑 그리고 모비스 이 두 개만 일단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 CHM은 중소기업이고
아웃소싱 업체라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주도하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현대모비스는 업종 자체가 일단 부품을 사긴 하지만 대기업일 것 같긴 하거든요. 중견기업이거나 대기업일 것 같은데 거기서 근무를 한 경력이 나중에 뭐 자동차 쪽에 프리랜서를 하거나 관련된 업종으로 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